안녕하세요. 재림농원 한종욱 부장입니다. 오늘은 에메랄드 그린밭에 왔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겸 왔고요. 여기는 뭐 워낙 잘돼 있는 곳 중에 하나여서 소개 좀 해드리고 이 에메랄드 그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잘 키워지고 있는 것 중에 한 나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메랄드 그린의 중요한 장점은 이렇게 지금 나무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하는 말로는 밥이라고 그러죠. 빵이라고도 하고요. 이 통통하게 이렇게 밥이 꽉차 있으면서 원추형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장점인데 그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나무가 잘 키워진 것 같습니다. 이 에메랄드 그린은 일단은 뭐 독립수로도 많이 식재가 되고 있지만은 독립수는 거의 보통 3m 이상부터 2m 50, 3m 이상부터 거래가 많이 되고요. 보통은 울타리목으로 많이 쓰입니다. 울타리목이나 경계목으로 많이 쓰이고 울타리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서 미로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이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식재를 할 경우에는 조금 수량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1m에 한 3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심어서 빽빽하게 심어서 그런 공원 조성을 하는 거고요.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울타리목으로 쓰려 그러면은 뭐 천차만별이지만은 1m서부터 2m까지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보통은 1m 20에서 1m 50 사이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요. 이게 지금 한 60cm에서 뭐 70cm 80cm 요 정도까지 보이는데 한 내년 자라면은 매달 20 정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타리목으로 쓸때 보통 1m에 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1m에 두 주나 이제 나는 조금 금액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하면은 1m에 하나씩 심어서 조금 나무를 몇년 동안 키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식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 울타리 집을 지었을 때 울타리로 쓴다 그러면은 펜스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쥐똥나무, 뭐 옛날에는 사철나무,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홍가시나무 뭐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서 울타리목을 쓰였는데 거의 단가면으로서는 비슷해요. 한주 단가로 에메랄드 그린이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홍가시나 사철나무 뭐 이런 것들은 1m에 수량이 지그재그로 해서 12주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주에 3,000원 해도 3만원이죠. 근데 이 에메랄드 그린은 메타에 한 주에서 두주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가는 거기서 거기고 그 에메랄드 그린이 초록색, 이쁜 초록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정서에도 좀 맞고 한국 특히나 우리나라에 좀더 맞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한 가지. 일반 분들이 울타리용으로도 쓰겠지만은
그 울타리용이나 공사목으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인기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경수를 키워서 판매 전략으로, 판매 용도로, 그런 용도로 심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여기 심어져 있는 것도 그런 용도로 많이 심어진 것이죠. 저희 동원에 묘목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묘목도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나무이기 때문에 뭐 땅이 있는데 뭐를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메랄드 그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뭐 사장님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네, 뭐 이게 상당히 잘 길러놓은 밭이고요. 식재는 1m, 1m로 심었는데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한 6,000개가 들어갔습니다. 6,000개가.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은 뭐 다들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에메랄드 그린, 유럽에서는 스마르그. 전 세계 판매량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판매 1등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독립수 및 울타리용으로도 매우 좋으며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죠. 근데 작년 같이 뭐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갔던 애는 좀 타는 현상이 있었는데 자연재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최고 인기 있는 나무니까 앞으로도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그 식재를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온 국토를 푸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에메랄드 그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그 저희 대림묘목농원 저 한 부장이나 저희 신과장한테 연락 주시면은 뭐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품목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